세발서에서 깨워 10% 정도 수익 나오는데, 비공식이에요. 상마그만지 시가를 약속 기법. 어제 상마그만지고 시가를 마이너스 1% 나왔는데, 팔자가 있는 상가 있죠. 8, 9%, 10% 나오는데, 사신 분들은 알아서 이 실현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유니더비티 플러스, 8,380 이하로 산다고 그랬는데, 8,390 매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지금 급등 섹터는 까나리에 봐요.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0% 더 빠져야 먹을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시가는 조금만, 시가 이하를 노려야 되겠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듣고 하시는 분들은 급등주 섹터를 까나리에 봐요. 직장 다니신 분들은 매집주로 윈더비티 플러스 이렇게 해볼게요. 셀바이스 헬스케어가 17% 올라가네요. 초대박 나오네. 사실 분들은 자꾸 추가 매수하지 말고 17,130 깨지글랑 추가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안 사신 분들은 지금 가격 매수 괜찮겠죠. 한 16,500까지 잡는다 보면 될 것 같아요. 3에서 5% 사이 수익 나올 때 알아서 팔고 나가야 됩니다. 단 손절가 3%. 오늘 우리가 뭘 매수하느냐, 유니더비티 플러스와 또 데보시스트지 하락구가 모으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올 파는 것은 넥스게임즈 팔았고, 셀바 세스케 팔았고, 까나레야 봐요. 세 개 팔았어요. 박셀바에 잘 가고 있죠. 예, 우리 중기주죠. 다 오픈해가 중기주 깨진 것은 엔벤치 투자. 조만간에 또 제가 엔벤치 투자 여러분들의 술 쏜다고 했으니까 술 약속 지키고, 강의한다고 해서 강의 약속 지킬게. 정신 차려가지고요. 장소는 제가 잡아서 공지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년 반 동안 중기주가 딱 3개 깨졌는데, 가장 최근에 깨진 게 엔벤처 투자예요. 31%로 한가 쏟으신 거 솔직히 보고 다 했고, 멤버십 회원님이 우리 중기주 오픈하니까 나도 열받아서 오픈해가지고 깨진 게 엔벤처 투자 깨졌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박셀바이오인데, 역시 손실 보고 있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4만원 이하는 절대 안 판다. 이제 명심하시고, 4만원 이상에서 팔고, 앞으로 중기주는 유료원 중기주를 절대 유튜브에 오픈 안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통합 중기주 박셀바이오가 일단 4만원부터, 여러분 500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50주 정도 팔아야 됩니다. 4만원 정도에. 4만 250은 나오는데 얼마까지 보느냐, 4만 6천원까지 볼게요. 초보들은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4만원부터 4만 6천 폭이 너무 크지 않느냐. 단계별로 하십시오. 4만원대 가지고 있는 물량의 5분의 1, 4만 2천대 가지고 있는 물량 5분의 1, 이렇게 하는 여러 곳 배우시가지고, 4만원에 파나 4만 100원에 파나 같잖아요. 4만원대 팔고, 4만 7천원대 팔고, 4만 2천원대 팔고, 4만 4천원대 팔고, 계속 안 올라가면은 정리해서 팔고, 이걸 여러분 실력껏 하십시오. 그게 좋아요. 감정 버리고 여러분 따라오시고, 저도 감정 버리고 리딩 할 테니까 여러분 실력껏 레벨껏 매도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 10일 안에 나와야 돼. 올라가다 못 올라가면은 이 주식 44,000원 갖다 자빠질지 46,000원 더 이상 올라갈지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지금 현재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 물량 20% 던지고 봐야 됩니다. 나머지 41,000원대 20%, 또 더 올라가면 42,000원대 20%, 이렇게 불안 매도 돼야 되지. 한옥가에 아플 수 있다 이런 생각 절대 금물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적으로 대응하시고, 여러분은 리딩자와 감정을 교류하면 안 돼요. 제가 느낀 거예요. 요즘에 리딩자와 감정을 교류하면 비중을 또 많이 싣기도 하고 또 그래야 되니까, 기계적으로 저도 리딩하고 여러분도 기계적으로 하고, 여러분과 저는 친해질 필요가 없어요. 뜯었고 복사를 해야겠네. 외장하드 4개를 동시에, 이 컵 용량이 커가지고 유튜브 편집용 컵이거든요. 그래서 4개를 한꺼번에 넣어서 같이 복사 뜨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이런 게 나와요. 나오면 일단 인사 말씀 먼저 한글빨 읽어보시고요, 이미지 파일 좀 이따 보시고, 동영상 보시면 순서가 1비치부터 시작해서 17비치, 그 다음에 강연의 및 중기주, 이런 게 있고, 사항별 매매, 이제 여러분 주가가 급락했다, 또는 작전의 투자법,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다. 사항별 매매에서 조건 검색식, 공시보는 노하우나, 고점 연구, 고점 패턴, 그 상한가 매매법, 조건식의 낙주 매매, 기사 매매 넣어놨고요. 주식 투자 기본을 클릭하면, 현재 가치 보는 노하우하고, 재무제표 분석,
전반지 매매 플로우, 흐름 매매라고 그래요. 절대 매도 비치고 반드시 이런 상황 오면 매도를 반드시 쳐야 된다. 이런 기법이 있고요. 심화 과정 클릭하시면 작전지 고른 노하우하고 장외 정매 기법, 기본편, 심화편, 심화편, 네, 합수파 매매법 있고요. 저거 패턴 매매 클릭하면 패턴 매매가 V 계곡자, 갈매기 패턴, 레간자 패턴 등등이 있어요. 한글 책자도 똑같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 저거 참 10권 정도 분량이거든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거니까 보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 일단 여기 이게 외장하드예요. 외장하드 다 넣어가지고.